오늘 애들은 두 가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애들 이제 오잖아요. 꿈을 이제 실어줬지. 그럼 그 꿈을 이루려면 하나는 해야 할 것이 뭔지를 가르쳐야 돼요. 요거는 해야 하는 겁니다. 요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두 개를 항상 반복해서 계속 들려줘야 합니다. 애들 이제 오면 그것도 부모한테도 안내해주고 부모 집에서도 도와달라 해요. 왜냐면 내가 이제 애들 학원에서 맡겼는데 애들 맡긴 그 애만 내가 한번 집에 가면 또 부모 안 해면 또 연결이 안 돼요. 그 부모한테도 해야 할 건 뭐냐 이렇게 해야 할 건 전체를 이롭게 하는 거. 전체를 이롭게 하는 건 해야 하는 거.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럼 하지 말아야 하는 건 뭐냐면 상대가 나에게 해서 내가 싫은 것은 나도 상대에게 하지 않는다. 상대에게 하지 않는다. 요 두 개를 딱 반복해서 들려줘. 네가 저 친구 니한테 막 이렇게 했을 때 네가 싫지? 그럼 네는 저 다른 친구한테 하지 마라. 이렇게. 이건 하지 말아야 돼. 그럼 만약에 그 친구들 중에 보면 좀 힘이 세가 막 괴롭히는 있지. 그럼 선생님 막 그 힘 센 애를 막 이렇게 괴롭히고 그래 기분이 어때? 선생님 니한테 막 이러면 기분이 어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저 친구도 기분이 안 좋겠지? 그럼 니가 안 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거꾸로 보여주고 지도 느끼게 해서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란다. 근데 내가 친구 사랑하고 선생님 니를 사랑하면 좋지? 그럼 친구를 이렇게 사랑해 주라. 그럼 친구도 좋아하겠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 하지 마. 이거 두 개를 한시 부모가 가르치는 학교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이걸 구분해서 잘 하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뭐, 우리 애 건드리지 마. 우리 애 건드리면 말 뭐 하냐고. 그 애가 왕따 잘하는데. 왜? 누구도 그 애를 안 도와줄 거야. 이 두 개를 안 가르쳐 놓으면 누구도 안 도와준다고, 그 애를. 자기 애를 안 도와주고, 자기 애가 어떻게 세상에서 발붙여서 살 수 있냐, 못 살고. 이 두 개를 잘 가르쳐 놓으면 다 도와주는 애잖아요. 그럼 자기 지금 저절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안 돼 있다. 도움이 됐어요?